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도 이집트 충격에서 벗어나며 상승 마감했고 오늘 국내 코스피 지수도 진정을 되찾으며 하루 만에 다시 208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금물 시장에서 여전히 매도 우위지만 매도폭은 다소 줄어든 상태인데요. 오늘은 내리는 업종보다 오르는 업종들이 더 많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전기전자업종이 강하고 또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철강업종도 강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역시 반등의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사흘 만에 강보합권, 지난 거래일 대비 4포인트 상승한 52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증시전략센터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을 드리는데요. 심기현 연구원님의 공동 저서죠. 밸류앤북스의 한 권으로 끝내는 레버카운트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해보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이집트 사태로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어제 낙폭을 만회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재와 경제 지표로 상승 마감한 영향 이어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 오른 208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79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시초가를 중심으로 공방을 펼치면서 2080포인트 안착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무엇보다도 강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도 장 초반에 비해서 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300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3거래 연속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373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낙폭을 만회하면서 4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4.9포인트 오른 52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25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5일선을 중심으로 등락 거듭하면서 오늘장 강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늘장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5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3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 매수하던 개인은 매도로 돌아서면서 8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1110원대 중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환율은 4원 55전 하락한 1116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120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이후 다소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집트 불안 상황이 다소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에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출하되는 모습인데요. 또한 오늘 1월 소비자 물가가 4.1%로 상승함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원화 강세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대형 IT주 역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장주 50일 신고가 또다시 기록했던 하이닉스는 이 시각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1.4%, LG 이노텍이 2%, 삼성전기가 4%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보험주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들 보험주들의 실적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증권사 호평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 손해보험이 52주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해상이 7%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동보화재가 4%,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도 3% 나란히 오르면서 보험주가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었죠. 현대차 3인방,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2%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1.9% 이상 오르고 있고요. 만도와 글로비스, 한라공조도 강보합 내지 1% 강하게 오르면서 자동차 관련주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AM OLED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의 모바일 디스플레이 지분 투자 소식으로 오늘장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피밸리가 7% 급등하고 있습니다. LP 시스템과 큐리어스도 5%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아바코와 톱텍도 1%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LED 관련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IT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LED 여파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루멘스가 8%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디텍이 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RT전자와 우리 이테일도 5% 이상 오르면서 LED 관련주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2월의 첫 거래일이자 긴 연휴를 앞둔 화요일장 시작이 됐습니다.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HNBSS의 김두영 팀장님 나오셨고요. 또 홍희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2010년 2051로 장을 마쳤던 코스피 지수가 금년도 들어서 지난 27일이었죠. 지난 1월 27일 장중 최고치를 2121포인트까지 높여놨습니다. 올 1월 들어서 여태껏 밟지 못했던 지수대를 밟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하지만 어제는 또 이집트발 사태로 인해서 코스피가 크게 눌리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니까요. 1월에 상승하고 2월에는 조정받았던 그런 퍼센테이지가 한 72%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됐으니까 당연히 2월 증시 전망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2월 증시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가 의견이 분분한데요. 먼저 김정 팀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2월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1월 한 중순경부터 해서 계속 조금 조정 양상에 대해서 언급을 좀 미리미리 좀 드렸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자체가 확률 게임에 대해서 베팅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일단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2월달 증시의 하락 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률이 크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저도 그쪽에 대해서 한 표를 더 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지금 다우존스가 이집트발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와 그리고 세계 여러 증시들이 단기적으로 급락 쇼크를 좀 받았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울려고 하고 있는 아이에게 뺨을 때려서 차라리 울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낫던 것 측면이었죠. 하지만 우리나라 수급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이후 그리고 월요일 이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유동성 확대 측면으로 살펴봤을 때 그런 측면을 해서 2월달 이제 구정이 지나고 나서 영업거래수가 좀 작은 부분에서 만기 돌입으로 바로 들어온다는 측면으로 살펴보는 측면까지 살펴봤다라면 좀 조정 양상에 대해서는 염두를 좀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2월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추세 하락이 아니라 그냥 기간 조정 정도로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격과 예. 기간 조정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때면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으면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계속해서 연일 강하게 가는 것보다는 적절한 눌림은 곳과 그리고 숨고르기 이후에 강한 반등이 재차 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에너지의 응집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홍혜진 전문가는 2월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2월 달에는 그 큰 폭의 상승이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에 그 수급 상황을 본다면 외국인이 그동안에 매수주체로 작용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세가 약하긴 하지만은 매수세가 지금 약화가 되는 시점, 매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기술적으로도 2100 돌파 이후에 이렇다 할 조정을 받은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바닥 다지기 구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이제 조정의 확률이 높다는 부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다. 또한 이제 그 유럽 쪽에서 PIIGS 국가들 있잖아요. 이제 2월, 3월 국채 만기일이 이제 도래를 하고 있는데 3월달에 가장 많은 국채 만기가 지금 도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우려감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또한 이제 중국 긴축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강도 이제 만약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 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좀 체감 지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보시고 알아두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그 2월달 시장에서의 그 예상 지수 밴드 한 2050에서 2150 정도의 한 박스권 행보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홍혜진 전문가 역시 2월 증시 조정은 불가피하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대응 전략을 잘 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2월에는 우리의 설 연휴와 함께 중국의 춘제가 끼어 있습니다. 소비 증가를 예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긴축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또 11일에 예정이 돼 있죠. 금통위의 금리 결정 역시 큰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변동성 때문에 흐름을 예측하기 힘든 장에서
과연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대비를 좀 해봐야 하는 건지 김대영 팀장님의 의견부터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방송 쪽에서 1차 밴드 부분에서 2050포인트를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측면은 203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둬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부분에 대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나가는 전략에서 현금은 최소한 60% 이상 확대를 해서 보유하고 나가자라는 전략이고요. 그러면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도를 할 경우에는 현금 확보를 하고 넘어가는 측면은 구정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이겠죠. 그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현재 시장의 수급대기 살펴봤다면 지금 현재 앞에서 홍희진 전문가 말씀드렸던 유럽 쪽의 국채 부분 그리고 지준율 부분에 대해서 중국 쪽의 불확실성 부분이 확대된다는 측면인데요. 국채부 유럽 국채부부터는 이미 가시화되어 있고 벌써 결과 부분에 거의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에 비해서 돌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춘절과 우리나라의 구정 부분에 대해서 소비재의 증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 매출 부분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일본발에 의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쇼크가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저가 바닥 부분이 형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부분에서 저가 메리트 부분에서 구정을 지나고 나서 매수 진입해도 되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전공정과 후공정 그리고 이제 또다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의 매기가 계속해서 순환매 구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그 종목들에 대해서 눌려있는 종목군으로 해서 매기를 한번 붙여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 모두 다 우리가 조금 더 가격을 높게 매수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정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눌림목 시장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까지 현금 비중을 60% 정도로 이제 뭐 가지고 가보자라는 말씀 김정 팀장님의 말씀이셨고 홍희진 전문가께는 2월에는 기간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업종별로 종목별로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종목, 네. 어떤 업종들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죠. 네, 그동안에 한창 자동차 주식이 잘 갈 때는 IT가 좀 소외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IT 주식이 잘 가기 시작하니까 예상치도 못하게 이제 자동차의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제 앞으로에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업종을 저는 지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좋은 업종, 지금 많이 급등해 있는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개선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업종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한 업종만 경기 회복에 그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종에 걸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순환매적 차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전기전자와 그다음에 그 국내 유통주, 백화점 홈쇼핑이라든지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홍인 전문가님, 전기전자 네. 업종 중에서 오늘은 네. LED 업황이 바닥을 찍고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그런 관련주들이 가거든요. 네. 좀 압축 지켜주세요.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예. 어떤 종목들? 예. 예, 그렇다면 지금 LED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좀 솔직히 말씀이 좀 힘든 구간입니다. 하지만 예. 지금 그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그 기타 뭐 그 IT 부품주들 중에서 지금 조정을 양호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관심 있게 좀 보는 종목인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외국계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경신 이후에 어느 정도 매물 압박에 지금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일단은 이 시점에서 신고가 경신한 상황에서 일단은 따라가 볼 수는 있지만 비중을 싣지 말고 손절 라인만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하이닉스라든지 기타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D램 관련된 업종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LED 쪽에서는 지금 뭐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타이밍상 조금 더 고점에 잡는 고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잡는 거는 추격 매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본다면은 일단은 조금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ED 주 중에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해보고 반도체 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 두 종목을 눈여겨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좀 전에 유통주도 네. 보고 계시다 하셨잖아요. 네. 종목 좀 봐주세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소비가 지금 개선이 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가 개선이 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어저께 이제 발표가 됐었죠. 소비 지출 뭐 그 소비가 증가되는 그 지표들이 좀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나 앞으로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나 그동안에 좀 하락폭이 좀 컸었던 유통주에 대해서 좀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롯데쇼핑이라든지 뭐 기타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장됨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현대홈쇼핑이라든지 기타 홈쇼핑 관련된 주식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지금 매기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도 일단은 추가적인 악재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또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담아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아까 그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소폭이지만 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봤을 때 중국 내수주에 대한 그 수혜도 어느 정도 나오고 테마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 좀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2월 증시 전망 짧게 짚어봤는데요. 우리는 연휴에 들어가지만 앞으로 증시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여러 경제 지표들이 연휴 동안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앞으로 금리 인상 여부를 가늠하게 해주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또 미국에서는 제조업 지표 그리고 비농업 신규 고용 규모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연휴 동안에 이 지표들도 꼼꼼히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 토크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배틀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죠. 먼저 김대영 팀장님 들고 계신 포트의 종목 배틀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김대영 팀장님 포트에는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제일기획이 15% 정도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제일기획은 예, 15%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고 다원시스 역시 예,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장 1.4%나 더 오르면서 2%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NHN 역시 지금 환연에 나가고 있는 수익률은 어제 종가 수준입니다. 오늘 1% 더 반등하면서 우리가 매수한 가격 부분에서 예, 매수가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김대영 팀장님 세 가지 종목을 매도하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두 달간 김두영 팀장님 포트를 빛냈던 대우건설을 차익 실현하시는 건데요. 26%의 수익을 거두셨고요. LG는 1% 오늘 추가로 더 오릅니다. 매수한 가격보다 위에서 매도가 되는 거고 탄력 둔화로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탄력 둔화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김두영 팀장님 들고 계신 종목 중에 1위, 2위 종목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종목은 제일기획인데요. 우리가 매선 날짜는 11월 16일이었고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수익은 15% 정도 났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원시스인데요. 어제까지는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지만 오늘 1.4% 다시 반등을 시도합니다. 수익은 2% 정도 났습니다. 김대영 팀장님, 세 가지 종목은 들고 가시고 세 종목은 매도를 하시네요? 네, 일단 먼저 시장 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으면 오늘 같은 경우는 포트 전량 자체를 다 매도로 일관하고 포트를 좀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좀 했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세 종목 부분은 보유를 한번 언급을 돼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먼저 언급드렸던 측면 시장에 14,800원을 이탈할 경우에 전량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와서 재차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 플랜트 부분에서 해외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이발에 대한 단기 쇼크가 발생됐던 측면이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다시 재차 매기가 붙으면서 올라왔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14,800원을 이탈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의 매도가 초래되고 있다는 측면 선도주체가 부설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해외 수준 모멘텀 가시화되고 있지만 그것이 다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엔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익 실현으로 일단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대우건설 지난 시간에 14,800원 선이 붕괴됐을 때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우리는 26% 정도 수익을 거뒀지만 그때 아마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더 큰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네, 일단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오늘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다 건설사 종목으로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차 다시 대우건설을 포트에 편입하는 기준으로 언급을 좀 드리는 측면이고요. 예.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이 바로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언제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갈 수 있는지 올해 한번 포트에서 한번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 부분과 좀 틀린 부분이 오늘 포트를 전량 제외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측면은 우리가 1차 목표가 했던 15,500원을
목표 도달을 하기보다는 15,000원까지 돌파 이후에 재차 눌려있다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이 안정적이라는 측면,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선도 주체로 그리고 시장에서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겠죠. 레포트와 이슈 부분은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매출 대분 부분 그리고 1위 기업이라는 것의 핵융합발전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이러니한 부분과 실적의 가시화 측면에 대해서 아직까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언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항상 언급드렸던 손절가 11,000원을 좀 지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1차 목표가 했던 15,500원보다 조금 낮은 직전 고점이었던 15,000원을 강한 돌파가 있는지 아니면 저항권으로 받아들인지 여부에서 혹시 매수 진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15,000원 부근에서 이익 실현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서 언급드렸던 NHM 부근이겠죠. NHM 부근에 대해서 단기적인 악재 부분은 거의 다 소멸이 되었다. 그리고 테라 부분에 대해서 게임이 유료화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 측면에서 무료 부분에서 20만 동시 접속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반 이상 80% 가까이가 다시 유료 전환에 대해서 동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것 즉 테라 부분에 대해서 게임 산업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매출 드라이브가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 그것은 안정적인 드라이브와 함께 광고 매출까지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NHN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221선에 대해서 이탈 여부가 좀 나왔었는데요. 19만 5천 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221선, 1년의 주가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 이탈을 하지 않고 강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측면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였던 22만 5천 원 부근보다는 낮은 부근에서 일단은 21만 원의 강한 돌파 여부를 한 번 더 타진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나머지 제일기획과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LG 같은 경우도 LG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주사 부분에 대해서 LG가 탄력 둔화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GS와 SK 대비해서 올라가지 못했다는 측면이었고요. 그런 측면에 SK 브로딘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하게 못 가고 있던 측면인데 아직 긍정적인 부분하고 자료들도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으로요.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드리면 제포트는 전량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부근에서 제외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상으로 세 가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오늘 종가상으로 제일기획과 다원시스 그리고 NHN까지 정리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포트에 담으셨던 분들은 예,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어느 시점에서 그 수익을 차익 실현하느냐도 참 중요하겠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26%의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오늘 차익 실현을 하십니다.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 포트 그리고 또 오늘 소개될 다음 종목들도 잠시 뒤에 소개가 될 테니까 귀 기울이시고 들어보신 시간으로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의진 전문가님 배틀 종목에 대한 수익률 살펴보죠.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의진 전문가는 오늘 포트의 변경이 없으십니다. 6가지 종목을 그대로 홀딩하시겠다는 전략이신데요. 포트 수익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집트발 사태로 어제 급락했었는데 항공주가 오늘은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도 15% 네, 굉장한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LG화학도 보겠습니다. LG화학은 12월 28일에 매수를 했었던 장수 종목인데요. 12%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시장에서 좋다는 종목들이 지금 홍의진 전문가 포트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7% 수익, 현대산업, OCI, 머티리얼즈, OCI 같은 경우에는 오늘 1%나 더 오르네요. 수익이 3.7% 정도 났습니다. 자, 홍의진 전문가 들고 계신 종목 중에 1위, 2위 종목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인데요. 매수하신 지 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이집트 반정부 시위 여파로 어제 8% 급락했던 것이 아쉽기는 한데요.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는 12,400원 선까지 올라갔었죠. 여전히 메틀 종목 내 가장 큰 수익을 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LG화학입니다. 매수한 지 한 달 정도 됐고요. 어제 2.9% 급등을 했습니다. 단숨에 주가가 다시 42만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12%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홍의진 전문가님은 종목 변경 없으신데요. AS 받아보죠. 네. 예. 일단은 저는 그 어제 시장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좀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틀 형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매도를 하고 뭐 다른 종목을 일단 매도를 하고 지켜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종목
종목에 대한 우려보다는 시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컸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포트 변경은 하지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 쪽에서 지금 매수세가 지금 막 큰 폭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장 초반에 600억가량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지금 마이너스 250억, 그러니까 매도세가 점차 완화가 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시장에서는 이제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지금 의견이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오늘 AS를 말씀드릴 종목은 LG화학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G화학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2조 8천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죠. 2010년에. 일단은 그 사상 최고 실적에 힘입어서 어제 이게 유가 급등에 따른 수혜를 입으면서 주가가 한 차례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의 흐름은 일단 다른 그 화학주보다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IT 업종이 지금 IT 업황이 좀 개선이 되는 흐름이 좀 나와준다고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 이제 편광판 부근에서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이거든요. 이런 것을 확인을 해봤을 때도 앞으로의 뭐 IT 수혜나 또한 이제 석유화학에 대한 수혜, 또한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수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손절가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보겠다는 전략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42만 5천 원이 주가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동사 그 종목 자체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이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게 조금 더 우선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선은 21선 이탈하고 지금 지난 전 저점으로 작용했던 40만 원을 손절가로 지금 잡아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지금 다음 종목 하이닉스 최근에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매수했을 때 분명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많이들 지금 겁을 먹으시는 상태인데, 저는 일단 조정을 보일 때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매매 전략이 좀 성공적으로 맞춰진 게 아닌가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2009년, 10년 또한 이제 2011년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나서 29,400원 부근에서 고점에 대한 매물 압박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매물 압박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이 꽤 큰 부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 일단은 홀딩하는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를 갭 부근인 28,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 33,000원 정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종목입니다. 지금 현대산업이죠. 현대산업 어저께 그 중동으로 이제 그 건설사들의 이집트의 악재가 중동 쪽으로 이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건설사들에 대한 지금 급락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은 저는 오늘 지금 현대산업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에도 조금 많이 좀 오랫동안에 갖고 있었던 종목인 만큼 기업 가치 대비는 조금 많이 좀 빠진 감이 있고요. 좀 수급 대비 주가가 조금 더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제 건설업 그 이집트 압박 악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은 그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은 하고 있지만 거래량, 그러니까 조정시 거래량이 꽤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고 지난 전고점이죠. 박스권 고점인 36,500원 부근을 오늘 이제 지지해주는지가 관건인데요. 오늘 종가상에 36,500원의 지지를 해준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을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를 36,000원으로 잡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말씀드릴 종목 OCI입니다. OCI 4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준 종목인데, 일단 어제에도 어제 흐름을 보신다면은 뭐 거래량도 크지가 않고 뭐 5일선 돌파 시도는 실패를 했으나, 일단은 그동안에 이렇다의 조정이 없었거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의 뭐 고순도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 태양 전지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반도체 쪽에도 폴리실리콘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실적
안정화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요. 지금 수급 상황,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22선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은 일단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가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을 잡아드린다면은 37만 3천 원 정도, 37만 원대 초반 이탈이 된다면 손절하시는 전략이고요. 목표가는 40만 원을 넘어가지고 저는 지금 주봉상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상 보신다면은 2008년 신고가인 44만 원까지도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홍인진 전문가 배틀 보유 종목들 다시 한번 AS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신규 종목 배틀 진행을 할 텐데요. 홍인진 전문가는 6가지 종목을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 거고, 김도영 팀장님은 오늘 2가지 종목을 신규 배틀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IT 관련 종목이잖아요. 한꺼번에 네.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예.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적으로 언급을 드리기 싫었으나 종목 배틀사의 특성상 방송의 스탕상 언급을 가지고 왔는데, 싫었으나 하신다는 이유는 장을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장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자는 말씀이죠. 배틀 형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하고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는 전략은 맞겠죠. 하지만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종목별 장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 측면에서 반드시 방송인으로서의 또 지켜야 될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가져오기 싫었으나 가져갔던 종목이요, 바로 삼성테크인과 삼성 전기입니다.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이미 선반영이 되어서 저가 가격 메리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이겠죠. CCTV와 방위산업 부분에서 업황 호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와 3분기로 강한 실적 부분이 모멘텀을 실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최근의 시장은 외국인의 장세가 아니라 기관의 장세로 변경이 되었죠. 그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기관이 순매수로 강하게 들어오는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상에서 보안과 같이 밑에 저점 부근에서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저점이었죠. 최근 들어서 9만 원대 부근에서 저점을 만들고 나서 재차 돌파 부근일 때 10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10만 원에 다시 11만 원에 대한 등배 구간이 좀 형성이 좀 되었었는데요. 이 측면을 봤을 때 최근 들어 저점 바닥 따지기 부근에서 기관들의 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측면, 추가 밀리더라도 9만 원 부근에서 지지 여부만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매력이 가능하다고 말씀 좀 드리면서, 매수가 부근에서는 92,600원에서 93,700원, 어제의 종가 부근에서 한번 1차 매수를 한번 해보자. 목표가는 1차는 11만 원에서 최종 목표가 14만 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14만 원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조금 기관 여유를 좀 두고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부분보다는 작년 같은 게 저점을 형성했던 8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삼성전기를 한번 보시면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 홍의지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이미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만 가야 된다라고 언급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가는 것도 좋지만 이미 업황이 계속해서 좋지 못했고 바닥 따지기를 언급되고 있다는 측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취하는 목적으로 해서 한번 가져가는 측면은 어떨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측면에서 LED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황 같은 경우는 호조적이다라고 언급을 좀 드리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IT 전자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매기가 붙는 것들, 그리고 1차 벤더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SNU를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 직접 수혜되고 있는 SLN과 평화전공 같은 부분의 매기는 괜찮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눌림목 구간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따지기에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 이제 가동률이 최근 상승 반전을 하면서 본격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LED 산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조명 산업까지 진출을 하면서 강한 매기가 붙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말씀드리려고 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11만 2천 원의 저점을 형성 이후에 14만 원까지의 돌파 여부를 조금 공격적으로 한번 튀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단기적인 박스 부분의 노란 박스 부분이죠. 12만 원에서 13만 1천 원 부근에서 단기 박스권이 형성이 좀 됐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일단은 강한 양봉으로 일단 올라탔다는 부분에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오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눌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13만 원대 부근에 13만 2천 원 이하로 종가 부근에서 형성이 된다면 1차 매수 진입을 해서 포트에 편입을 시키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부분보다는 조금 더 높은 14만 4천 원을 언급을 드리고, 2차 목표가는 최종적으로 직전
시장 7월 달에 찍었던 16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절가 같은 경우는 10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테크윈과 삼성전기 김태웅 팀장님 오늘 포트에 두 종목을 편입을 하십니다. 함께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매물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보내주셔야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책 선물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받으실 종목은 휴맥스인데요. 예, 디지털 셋톱박스 전문 업체죠. 휴맥스를 상담받아 보겠습니다. 4252님께서 15,800원에 5%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비중은 크게 싫지를 않으신 상태고요. 매도 시점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현재 셋톱박스 분야에서 세계 4위권에 들어있는 기업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금도 많지 않고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주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불만이 참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일단은 예. 시장 대비했을 때 휴맥스 같은 경우는 셋톱박스 쪽에서 국내의 시장 점유율보다 해외 쪽의 진출 부분이 더 가시화됐었죠. 예. 최근 들어서는 특히 미국의 디렉트 TV 쪽의 매출 증대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 대비했을 때 기관 같은 경우는 연일에서 눈을 뜨면 팔기 바빴다라고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수급 부분에서 기관 장세로 들어와 있다는 측면에서 기관이 연일 매도 하고 있다라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꼬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매수가 부근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000원 부근에서 돌파 부근에서 발생됐던 측면이었었죠. 이 측면에서 바닥다지기를 형성하고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강한 돌파를 좀 했었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매수했던 부근까지 단기적인 급락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의 매도가 일관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직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라면 이 부분에서 발생된다는 측면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이 17,000원 부근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이 부분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17,000원까지 언급을 좀 드리고요. 지금 매수하신 시점에서 조금 더 낮은 금액 즉 15,200원 정도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을 잡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믹스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홍혜진 전문가 포트에도 들어있는 종목 LG화학이 상담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376,500원에 8%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하나 육사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매도 시점이 언제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네. 예. 일단은 매수 가격 대비 좀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신 상태신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실 건지 아니면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실 건지 판단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2만 5천 원 지난 전고점 부근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만 지금 최근에 석유화학 업종의 실적이 좀 두드러지게 좀 좋아지고 있고요. 또한 그 수급도 양호해지고 있고 LG화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지난 2010년에 사상 최대 2조 8천억 원의 이제 순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의 매기가 쏠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건 조금 더 들고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에 지금은 없다면 일단은 매도는 좀 자제를 하시고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2차전지 부분에서도 앞으로 이제 2011년 올해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자동차용 2차전지에 대한 매출이 증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배터리 그 IT 제품에서만 좀 국한이 됐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2차전지 매출 조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그 큰 폭으로 매출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은 향후 5년 뒤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더 오래 들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악재보다는 좀 시장이 괜찮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저는 일단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를 한 40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가가 아니라 매도가죠. 예. 차익 실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급하게
차익 실현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길게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LG화학 홍희진 전문가 포트에도 들어있으니까요. 홍희진 전문가 매도하실 때 같이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 한일이화 들어와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주 사흘간 하락했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간 낙폭이 너무 심했죠. 한일이화 최근 2거래일간 10%나 주가가 하락했었는데요. 6,92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6892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한 시점에서 살펴봤을 때 조금 긍정적인 부분에서 발생이 좀 됐었는데 예. 단기적으로 일본발 쇼크로 인해서 일본 자동차 쪽 그리고 일본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엔화 부분에 따라서 저가 메리트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연일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이 측면은 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쏟았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다는 측면입니다. 즉 자동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부분에 대해서는 쌍끌이 매수로 들어가겠던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 쪽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진정이 된다라면 올해 업황 호조 부분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자동차라고 언급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측면을 살펴본다라면 아직까지 좀 견뎌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번 차트상으로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엔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 다지기 형성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좀 드리면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언급되었던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상승 이후에 재차 이탈하고 있다는 측면 한일유화 같은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일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측면을 살펴봤다면 기관의 매수 기조 부분은 타 자동차 부품주 대비했을 때 한일유화 같은 건 언급이 좀 되지 못했다는 측면이었죠.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내장 제품과 함께 시트 쪽에 전문 생산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올해 업황 호조를 살펴본다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닥 다지기 부분에 6,100원 지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은 1차적인 부분에선 7,200원에 대한 강한 돌파 여부가 한번 걸려들 자리다라고 해서 매물대 부분에서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좀 드리면서요. 우리가 손절가 부근에서 6,100원 지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로 봤을 때 7,200원 부근에 대해서 강한 돌파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자 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일이화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21,3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0444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향후에 전망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태양전지 장비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6%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홍희진 전문가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태양전지 쪽에서도 지금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예. 태양전지 부분이 상당히 그 고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성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또한 최근에 그 AMOLED 부분과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의 이제 주가가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 전고점 부분이죠. 22,000원에 대해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큰 폭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일단은 수급의 악화에 조금 가담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차트의 흐름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만 수급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을 좀 주목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보신다면은 지금 최근에 22,000원에 대한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은 한번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밀린 다음에 지지선이 어디서 구축이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 121선, 240선 어제 지금 종가 부근인 어제 한 19,800원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오늘 지금 아래를 꼬리를 달면서 지지가 되는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평선인 121선, 241선의 지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19,500원에서 19,800원 선에 대한 지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또한 이제 앞으로의 IT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저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주가는 지난 전고점이 22,000원을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방 경직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가격 19,500원에서 19,800원에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비중이 20%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9,000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가격에서 조금 더 강한 지지가 나타날 경우는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최종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 정고점인 23,000원으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원자력주 중에 한 종목 한정 KPS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5만 9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7028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문자에 남겨주셨는데요. 김종 팀장님, 한정 KPS 여쭤보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가 최근 왜 이렇게 안 좋은 건가요? 일단은 원자력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 측면이 발생되지 못한다는 측면, 그리고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 테마가 다시 또다시 잠잠되고 있다는 측면, 터키 수주가 유력하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불확실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까지 살펴본다면, 정부에서 또다시 원자력은 강한 테마를 향해 정책 테마로 언급을 했었지만 그 측면이 다른 쪽에 대해서 과제 쪽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아직까지 원자력 측면은 언급될 수 있는 측면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안전설비, 발전설비 쪽의 정비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 들어서 너무 추워서 전력 공급난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측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측면이죠. 계절적인 부분에서는 여름의 부분에서 좀 더 성수기 측면에서의 설비 정비 쪽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됐던 측면이, 추위의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급격히 추워짐으로 인해서 그 설비 검사 쪽으로에 대해서 매출이 또 안정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 기준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좀 팔고 있었다는 측면, 그리고 또다시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한정 KPS 기관 공기관의 공사기관의 특성상 매기가 붙었을 때 개인들의 같은 경우에도 저가 메리트에서 중장기 쪽으로 투자하는 성향 때문에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에서 일단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바닥다지기 측면이 형성되는 측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강한 돌파 이후에 또다시 재차 한번 220일선에서 이탈 여부가 좀 발생이 되었었는데요. 항상 220일선은 지지를 해야 되지만 이탈할 경우에 단기 저항선으로 발생되고 있다라는 점 코멘트를 한번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형상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모멘텀보다는 전력 수요에 비해서 다시 매출 가시화가 된다라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짧게 본다면 54,000원대 부분, 그리고 2차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58,000원 부근까지 단기 상승 부분에 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마지막 언급을 좀 드리면 일단 이탈을 하려고 하는 지점이 있지만 단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지를 하고 강한 고점 형성 이후에 올라왔던 자리가 바로 지금의 매수 시점 51,000원 부근이었다는 점을 상기를 했을 때 이 측면만 좀 지지를 해주고 올라온다면 단기적인 상승 부분에 실릴 수 있다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CJ 씨푸드 봐드리겠습니다. 4,05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7476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3,200원대니까 손실이 굉장히 크신 상태시죠.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물타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홍희진 전문가님. 네. 예, 따끔하게 좀 봐주세요. 네. 예. 일단은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동안의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원이 지금 확산이 되면서 이제 그 다른 뭐 해산물 쪽, 이제 그 수산업 쪽, 수산 관련주로 이제 매기가 쏠리면서 그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일단은 구제역 쪽이 뭐 어느 정도 좀 확산이 조금 좀 확산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상승 모멘텀이 조금 사라졌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테마주의 성격상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테마가 없어진다면은 주가는 다시 이제 원래 가치대로 돌아오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뭐 급식이라든지 기타 뭐 그 납품 관련, 지금 식자재 뭐 납품 관련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100억 원의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연간 기준 실적은 지금 한 50억 정도로 주가가 상당히 지금 시점도 고평가가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반면에 좀 성장성이 좀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올라가긴 좀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조금 하방 경직을 보이는가 싶더니 양봉이 출혈가 됐었는데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일단 오늘도 급락의 흐름이 나와
나와줍니다. 일단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주가는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전저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일단 지지선인 2,900원 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종목인데, 일단 추가 매수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지금 하반 경직이 나오고 매도 물량이 약화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안 나올 때가 매수자가 들어와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 좋은 흐름이 나오는가 싶더니 오늘의 안 좋은 흐름은 추가적인 하락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저는 60일선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2,900원 초반까지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재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고요. 일단 2,900원까지 지켜보고 좀 하반 경직이 조금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으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해 주고 계신데요. 1부 시간에는 여기서 마쳐야겠고요. 2부 시간에도 계속 상담이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많은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문자에 또 많이들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 전문가 홍인진 전문가 그리고 또 김도영 팀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부에서도 역시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